달콤 고소한 흑임자 두유 젤리를 만들어 볼게요. 먼저 재료를 준비해 주세요. 젤라틴은 뜨거운 물에서는 녹아버리니까 꼭 차가운 물을 준비해 주세요. 냄비에 두유를 넣고 데워줍니다. 단맛을 좋아하시면 이때 설탕을 넣고 녹여주면 돼요. 물기를 꼭 짠 젤라틴을 넣는데요. 이때 꼭 불을 끄고 넣어주셔야 돼요. 젤라틴이 녹으면 얼른 차가운 얼음물을 아래에 받치고 식혀줍니다. 용기에 잘 담아서요. 랩을 씌워줍니다. 그리고 냉장고에 넣어서 두세 시간 식혀주세요. 이제 젤리에 얹어줄 흑임자 연유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. 검은 깨를 비닐에 넣어서 잘 빻아주세요. 뭐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한 90% 정도 빻는 게 좋았어요. 근데 뭐 뿌린다고 밀대로 밀었는데 완전 안 되더라고요. 밀대로 이런저런 방법을 다 써봤는데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. 여러분은 그냥 머그컵이나 밥그릇을 이용하세요. 그러면 이렇게 잘 빠진답니다. 전에 사용한 연유보다 이 연유는 좀 묽은 느낌이 있더라고요. 브랜드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나 봐요. 탱탱하게 잘 굳어졌어요. 여기 아까 만든 시럽을 얹어줍니다. 선물용은 머핀 상자에 넣으면 딱 맞아요. 그럼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남들 다 하는 귀여운 인형을 저도 데려왔어요. 젤리지만 두유로 만들어서 푸딩같이 크리미하고 흑임자 연유 시럽이 이름처럼 달콤하고 고소해요. 근데 아톰이 자꾸 카메라 초점을 가져가네요. 야, 저기 좀 뒤로 가봐라. 야, 에이씨.
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.